어렸을 때는 아이가 충분히 숙면을 취하고 깨어있을 때 집중해서 하는 이런 연습들을 하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학군적으로는 목동이 흔들림이 없다. 목동 아파트는 2008년까지 이제 상승장 때만 해도 사실 대치동에 이어서 두 번째 학군지로 집값이 많이 올랐던 곳입니다. 네. 근데 21년까지의 이번 상승장 때는 과거보다는 목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좀 관심도가 떨어진 기분이거든요. 네. 목동, 그냥 기분 탓일까요? 목동은 이번 상승장 때좀 어땠나요? 저는 학군적으로 보면 목동은 계속 좀 고평가됐다. 고평가라고 그럴까요? 뭔가 이게 사실 우리 부동산 볼때 전세 가율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전세 가율 보면 가장 이거 한번 볼까요? 목동 7단지 중간 정도에 있기도 하고 또 역하고도 가깝고 네. 우리 지금 1단지나 5단지 같은 경우는 조금 역하고는 조금 먼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동의 대표적인 아파트들을 보는데 보통 우리 좀 부동산 그 침체기 조정기라고 했던 2014년에서 2016년 지나서 보통 2016년부터 이제 쭉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대치동이나 이런 웬만한 학군지 같은 경우는 거의 전세가율이 저평가됐을 경우는 한70% 정도까지도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목동은 거의 사실은 대부분의 기간이 50% 전후였어요. 전세가가 뭐안 붙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그 매매가적인 측면에서는 학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보다 상당히 이미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죠. 다른 여러 가지 입지적인 변수, 교통적인 변수도 있지만 학군적인 부분만 저는 그죠? 딱 대놓고 얘기를 그죠? 했을 때 네네. 다른 학군지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저평가 기간으로 들어갔을 때 조정기 들어갔을 때 전세가율이 이제 따라 붙기 시작하면서 거의 6, 70 정도는 나오거든요. 지방에 있는 학군 같은 경우는 80% 정도까지 네. 사실 나오기도 하고 근데 목동은 거의 계속 지금도 거의 한 40%대잖아요. 이게 근데 좀 이제 고평가되는 경우는 30, 40%로 지금 내려가는데 이게 저평가되는 시간에도 거의 한 60%를 거의 넘은 적이 없거든요. 그럼 이게 부동산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시죠? 사실은 매매가가 상당히 좀 높이 실거주 수요보다 좀 계속 좀 높이 평가된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이유에서 다른 데보다 조금 그 매매가 상승률도 이미 사실은 어느 정도 학군이라든지 그런 입지적인 요소로 해서 평가가 반영이 돼 있었다. 그럴 때 추가 상승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 않았나? 저는 이제 학군적으로만 그런 좀 그렇게 좀 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에서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제 고평가된 거에서 다시 이제 아파트도 사실 더 올라가려면 우리 이제 이따가 마포 얘기도 좀 하겠는데 교통이 굉장히 좋고 직주근접이 된 상황에서 한 단계 더 상승하려면 학군이 더 좋아져야 된다. 그쵸, 그쵸. 학군 프리미엄을 두면 한 2, 3억 정도 더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하는데 이미 목동은 사실은 그 가격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 있었다고 보는 거죠. 학군이 이미 좋은지 다 알아. 네. 그다음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학군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대치동 다음에 2등 학군이지만 여기가 의대 합격자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사실 목동에서도 목동 비목동 어떤 격차가 있거든요. 네. 그게 비목동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까지도 아까 신축 아파트들 중심으로 해서 학군이 확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쭉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이 학군 프리미엄이 플러스 20, 30% 더 올라간다. 이러면 이제 가격 상승 여지가 있는데 이제 그게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상승률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목동의 그 학군지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목동의 어떤 호재적인 부분, 교통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작가님이 학군 어떤 지역의 학군지가 좋은지 듣고 최종적으로 목동의 가장 투자 가치가 좋은 이런 한 단지를 뽑아볼게요. 지금 보시는 여기는 목동 이제 신월동에서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이제 괴로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목동을 이제 그 목동을 남과 북으로 나누면서 이렇게 넓은 차도가 사실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거의 왕복 한 10차선 정도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물차도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과거면은 이것도 굉장히 미화된 겁니다. 사실 이게 진짜 그렇죠.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 양쪽의 도로를 이제 굉장히 줄이고 가운데를 공원화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너무 살기가 불편해졌으니까. 그래서 국회대로 상부 공원 조성을 하고 지하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차도가 많았는데 이거를 줄이면 이제 교통량이 감당이 안 되니까 지하로 보내는 겁니다. 지하로. 네. 그 지하로 이렇게 왕복으로 빨리빨리 가고 위에는 이제 차가 많이 조금만 다니게 하자. 실제로 이미 요 지하차도 신설은 끝났습니다.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미 여기가 지하차도가 개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위에 상부를 공원화하는 사업만 남았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목동을 기준으로 이제 양평동이라든가 영등포 쪽은 공원화를 하는 게 아니라 도로를 줄이는 거예요. 네. 전에는 막 8차선인데 이제 뭐 4차선으로 줄이자 이 정도인데 신월동에서 목동 구간은 도로를 굉장히 적게 줄이고 위를 공원화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큰 공원. 우리 신촌에 보시면 예전에 막 철길 같은 거 이제 연남동 이런 거 공원화하면서 그 얇은 철도 공원인데 굉장히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옆에 막 상권이 살고 그거보다 더 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10월부터 공원 설계를 완료를 하고 내년부터 공원을 조성을 해서 25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계획은 한 2027년쯤 되지 않을까. 네, 2027년. 이게 늘 계획대로는 잘 안 되니까. 네. 아, 근데 2027년 별로 안 남았거든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이 지하화 사업이 늦어지면 이건 쭉쭉 밀리는 거예요. 이게 큰 작업이니까. 네. 근데 이건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공원화는 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그 넓은 막 차단이던 도로에 사람들이 이렇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원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이건 큰 호재입니다. 우리 뭐 서울숲공원 이런 것도 생기고 굉장히 좋아져요. 이런 뭐 물의 정원, 커뮤니티 센터. 근데 이게 어디에 생기냐면 목동 4단지, 네. 목동 7단지 사이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 공원화가 된다고 해서 모든 구간이 이렇게 멋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요런 구간들, 물의 정원, 키즈팜 빌리지, 그레이튼 필드 이런 데는 굉장히 넓은 공원인 거예요. 근데 그게 목동 4단지와 7단지 사이에 이게 정말 멋있게 생기고 신월동까지 쭉 이어진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은 여기가 목동에 재건축하고 이게 맞물렸을 때 네. 이 목동 전체 단지가 새 아파트가 되고 막 커뮤니티 시설이 좋아졌을 때 지금 요 길이 이제 공원화까지 완료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시점에. 그러면은 지금의 목동과 이때의 목동은 정말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거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럼 요 공원에 맞닿아 있는 목동 6단지, 네. 그다음에 5단지, 4단지, 7단지가 요 수혜를 받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뭐 1단지, 2단지가 굉장히 좋지만 사실 요 공원에서는 떨어져 있어요. 특히 목동 4단지나 7단지 이런 분들은 그냥 문 열면 앞에 큰 공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저기 서울숲공원 가보시면은 갤러리아 폴의 앞에가 그렇잖아요. 아파트 나오면 넓은 공원이 있어요. 네. 거기뿐만 아니라 교통문제도 있습니다. 강북 횡단선이라는 경전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해서 2030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직 시공을 안 했으니까. 호재가 있고 또 목동선이라고 해서 교통이 사실 좀 불편했거든요. 네. 목동이. 근데 이제 9호선 당산역까지 가는 이제 경전철이 신설이 되니까 이건 또 강남 출퇴근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죠. 또 이런 호재들뿐만 아니라 이번에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해서 노후도시 특별법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목동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 법이. 그래서 이게 목동에 이런 형태의 아파트들이 많은데 이렇게 통합으로 재건축을 해서 막 멋있게 고밀로 개발한다. 그리고 이때 혜택을 줘서 용적률을 뭐 500%까지 최대한 주겠다. 이런 특별법이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목동에도 적용이 돼요. 택지지구라서. 이거는 목동은 안 그래도 대지지구인데 용적률이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스스로도 재건축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네. 이런 혜택까지 있는 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원화 사업 이것까지 있는 거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목동에 이렇게 재건축 대상지가 다들 이렇게 비싸지만 저는 네. 4단지나 7단지 왜냐하면 요 5단지나 6단지도 좋긴 한데 공원화 사업의 혜택을 보지만 경전철 호재는 사실 요쪽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 특히나 7단지 같은 경우는 이미 5호선 목동역이 있기 때문에 네. 이쪽에 만약에 학군까지 받쳐준다면 네. 작가님께서 여쭤보겠지만 저는 원탑을 꼽자면 4단지나 7단지가 되지 않을까. 네. 재건축이 됐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가님 요 목동 요것도 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사실 저는 지금 쭉 입지 네. 좋아지는 거 설명을 듣고 사실은 든 하나의 키워드가 뭐냐면 매튜 이펙트라고 있죠. 네. 그 가진 자가 더 가지고 받은 자는 뺏기리라. 네. 사실은 이따가도 뭐 잘 아시겠지만 목동이 그 지역 내에서 앞단지 뒷단지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학군적으로도 사실 앞단지 라인하고 앞단지 뒷단지 그다음에 나머지는 사실 비목동 지역이라고 양천구 내에서도 사실 그렇게 볼 수 있는 지역인데 네. 약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이따가 다른 이제 특목고 진학률이라든지 그런 게 보면 네. 그러면 사실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 뭐 학원가 중심이 여기에 있는 여기 파리부공원 학원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5단지 앞에 있는 네. 여기가 이제 밀집돼서 조금 이렇게 있는 지역이고 또 하나는 이 오목구와 그 목동역 사이에 이렇게 좀 여기가 더 크게 잡혀 있긴 한데 이거 좀 흩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자주 학군에서 얘기하는 게 학학주 근접이라고 학교를 갔다가 학원을 갔다가 집까지 걸어올 수 있는 네. 도보로 될 수 있는 게 좀 선호도가 사실 이렇게 높았었죠. 그래서 이제 5단지나 1단지 여기 월촌 중계 원래 목동의 원래 그 학군 중심은 이 1단지 5단지 월촌 중 이 라인이었거든요. 파리공원 학원과. 네네. 근데 이제 요즘의 추세는 여기 그 주상복합 라인에 있는 목은중학교 네. 7단지 요쪽 라인이 더 학업 성취도라든지 특목고 진학률이 조금 높고 목동 내에서도 학군의 중심을 이제 월천중학교도 지금도 여전히 이제 좋은 학교지만 네. 좀 과거에 좀 넘버원이었다면 지금의 넘버원은 거의 목은중학교 라인으로 지금도 약간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학원 뭐 유명한 학원들은 여전히 여기 파리공원 학원까지 좀 많이 있지만은 네네. 이쪽도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이미 학군이 이 4단지, 7단지 라인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게 다 걸어서 이게 뭐 가능하고, 이 파리공원 학원가도 조금 이렇게 걷는데 운동한다 생각하고 갈 만한 거리는 되거든요. 이게 뭐 버스를 타고 갈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걸어가지고 한 20, 30분이면 다 도달하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특히 4단지에서는 뭐 네. 위가 그렇게 멀지 않죠. 위아래로 더 가깝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4단지, 7단지가 여러 가지 교통 호재라든지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재건축 호재도 좀 있는 상황에서 이미 지금도 학군적으로는 사실 좋은 지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까 상승 효과가 뭐 플러스가 더 날 수가 있는 여지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군적으로 이따가 이제 좀 더 자세히 또 목동만 또 볼 수는 없고 또 목동에 대한 또 좀 비싼 이렇게 되면 목동 더 비싸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더 비싸지면은 이제 사실 더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세도 저 구축일 때는 한 5~6억 정도면은 전세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신축 재건축 들어가게 되면 거의 최소 한 10억이나 뭐 8~9억 정도는 돼줘야. 그렇죠. 근데 이게 좀 학군을 바꿀 수가 없는 게. 우선 학원가는 뭐 이렇게 형성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 새로 아까도 이제 다른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그 새로 목동의 신축 아파트들 지금 재건축이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들 이쪽에 다른 2호선 라인에 또 하나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학원들은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데 학교를 옮길 수는 없거든요. 유명한 학교가 여기 지금 강서고등학교. 네. 여기는 지금 빌라촌 라인에 조금 있기는 한데요. 아니면 여기 뭐 양정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진명여고라든지 이런 목동고라든지 이런 백이권 학교들을 지금 그러면 학군지 그쪽에 새로 새 아파트라고 그쪽으로 옮겨줄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런 상황에서 학교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있는 라인들이 사실 이거는 좀 더 좋아지는 이런 형세로 가고 있다. 아. 그래서 지금 말씀 분석하신 대로 4단지, 7단지는 교통 호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학군적으로도 더 사실은 좋아질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목동은 그 전국 학군 정도 수준으로 보면 전국에서도 넘버 2 정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대치동을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대치동을 한 헤비급이라고 그러면 네. 사실 목동도 급이 같은 건 아니에요. 헤비급은 아니라 미드급 정도인데 상당히 강한 미드급 정도라고 사실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또 목동이 아까 지난번에 한번 수능 대비 능력이 있느냐 학원과도 똑같은 거 중계 편하다 예,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전국에 3대 수능 대비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수능의 신유형 문제를 뭐 만들어주고 또 그거를 대비시키고 연습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는 학원가라고 그러면 대치동, 목동, 대구수성 정도를 볼 수 있고 후보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대전, 둔산 정도가 좀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정도 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이따가 마포도 지금 하겠지만은
사실은 목동 주변에 이게 지금 학군 대안이 네. 딱히 지금 서울권에서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영등포, 신길 뉴타운 아니면 영등포는 그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여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의도는 이미 사실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강남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지금 상황인데 네. 학군이 사실은 고민이 되기 때문에 그쵸. 여기서도 그렇고 용산도 이쪽 동부 이촌동 라인이라든지 아파트 가격이 높은데 학군이 고민이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에서도 반포로 가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쪽으로 이 목동으로 가든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강서구는 사실 이제 범목동권으로 같이 이제 묶이는 상황이고요. 네. 마포가 이제 고민인 거죠. 마포도 이제 우리 계속 개발도 되고 상암 우리 DMC도 뭐 들어오고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아파트라든지 그런 삶의 여건은 사실 좋아졌잖아요. 네. 근데 뉴타운도 좀 생기고 근데 여기서도 만약에 지금 중학교 때 그 중학교 상황이 이따가도 세부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그러면 고등학교를 고민하면 특목자사고가 안 됐을 때 마포구에서 갈 만한 고등학교가 있는가 네. 이런 고민에 직면하면 또 서대문도 마찬가지죠. 거의 서대문까지도 범 목동권으로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네. 구로구 금천구도 학군 고민이 있겠죠. 그렇죠. 지금 이런 부분이고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면은 그래도 들어오는 수요가 서울권에서 뭐 오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부천이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아. 옆에 또 부평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인천은 특목자사고 라인은 굉장히 좋은데 네. 역시 특목자사고가 안 됐을 때 갈 만한 일반고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고민이 되거든요. 100위권에 근접한 일반고가 송도고하고 세일고 정도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있으면 송도에서도 그러면 공적으로 고등학교 생각하면 목동으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저출생 상황에서도 학군적으로는 목동이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좀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근데 이거를 조금 이제 세분화시켜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목동에서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약간 사실 반포나 대치동권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균일한 그런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 양천구에 있는 중학교를 네. 지금 다 2022학년도 기준으로 해서 특목자사고 진학 현황을 본 거거든요. 네. 이걸 한번 전체를 한번 보면 지금 양천구 목동이 5천 명 정도 되죠. 네, 그렇죠. 졸업생이. 네. 그다음에 강남 대치가 5천 명 정도 됩니다. 반포가 3천 명 여기에요. 반포가 한 70%대인데 사실은 입시 결과나 이런 걸 보면 그렇게 밀리지 않는 게 반포는 약간 상향 평준화돼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다음에 역시 노원구가 한 5천 명 정도 되고 분당이 한 4,500 명 정도 되죠. 근데 여기서 양천구에서 지금 뭐 특목 자사고 비율은 전체적으로 한 10.2%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대치 목동이 21%. 대치 목동이 훨씬 네. 비율이 높은데요? 그렇죠. 지금 인구는 비슷한데 서초가 인구는 훨씬 더 작으면서도 대치 목동보다 좀 높죠. 네. 이게 서초가 또 여기 상황 평준화 돼 있다고 사실 이제 반포 학군이 네. 그렇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조금 하나 목동이 사실은 대치동 다음에 넘버 2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모습이 좀 보일까? 이게 좀 의아한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지금 하나 보면은 특성화고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성화고 비율이 좀 민감한 얘기라고 그러죠. 실업계 네. 고등학교 그쵸. 옛날 그러기 한데 그러면 특성화 비율이 학군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낮은 게 좋은데 강남구가 3.7%, 그다음에 반포가 4.0%죠. 네네. 근데 여기 목동이 13.2%고. 중계동이 14.4%죠. 오히려 분당이 거의 네. 강남에 근접. 분당이 강남에 준강남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도 분당도 상향평준화가 지금 돼 있는 지역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중계동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중계, 비중계 격차가 큰 거예요. 그 은행 사거리 근처에 있는 그런 학교들은 한 5% 네. 미만인데 네. 그 이외에 있는 비중계동에 있는 학교들이 뭐 10%, 15% 뭐 이렇게 나오니까 되는 거고 목동도 마찬가지죠. 목동, 비목동 격차가 있다고요. 지금 여기 안에서 지금 뭐 1단지, 앞단지 라인이라고 하는 네. 그런 주요 지금 학교들 그다음에 뒷단지 라인에 있는 뭐 중요 학교들 있는데 나머지 요 이게 비목동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지역의 이제 학교들이 여기 특성화고 비율이 뭐 13%, 15%, 높은 데는 31%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목동은 전반적으로 다 공부를 잘하는 어떤 그런 학교가 아니라 네. 나눠져 있다. 크게 두 개로. 약간 양극화가 조금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사실 명성을 유지하는 게 그 앞부분에 있는 상위권에 있는 학교들이 네. 학생 수만 보세요. 400명대입니다. 굉장히 옛날에는 아까도 이게 월천중학교 470명이죠. 이게 심할 때는 한 거의 500명, 600명 될 때도 있었어요. 엄청난 과밀 학교죠. 거의 20반이 나오는 쪽이잖아요. 야. 이게 대단지 라인도 좀 있는데다가 그러니까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아까 서부권의 학군 수요가 다 이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대치동까지 가기 너무 멀고 비싸잖아요. 그쵸. 내가 부천에서 자녀 교육 때문에 왔는데 기왕이면 1등 학교 가야지. 그러면은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고요. 왔는데 그러면 최소한 일단 그 앞단지 라인에 뭐 1에서 7단지 라인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런 뒷단지 라인에 이렇게 좀 들어가야지 최소한 거기까지는 가야 목동 가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쵸? 거기 안 갈 거면 그냥 우리 동네 있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 부천이 사실 부평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저평가된 학군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 부평이요? 네, 부평이 오히려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네. 그런 비목동에 있는 그런 양천구에 있는 데나 아니면 강서동, 강서구에서도 사실은 약간 그 외곽에 있는 학군지보다 사실 부평에 있는 그런 특목자사고 진학률이라든지 이런 데가 훨씬 더 좋은 학교들이 많은데 덜 알려져 있어요. 집값은 거의 반값 이상 수준이고 가성비는 굉장히 좋은데 부평하면 정말 학군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평이 굉장히 덜 알려진 데고 그럼 우리 경부라인에서는 영통이 그렇죠. 영통이 사실 분당에 가려서 네. 약간 좀 덜 알려져 있는데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지역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학군적인 좀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까 말씀드렸던 1에서 6단지, 여기 이제 7단지까지 포함해서 여기는 이제 앞단지라고 그런 데고 좀 선호되는 네.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리고 또 목은중 부근은 아까 이게 주상복합 라인이잖아요. 네. 그 주상복합 라인이어서 대부분의 이제 구축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학군 수요가 그래서 월천중에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기여를 한 게 이 지금 주상복합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네. 이쪽이고 또 여기에 배정받는 목은중학교가 많이 지금 올라가게 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제 아까 1단지 라인에 월천중 1단지 5단지 거기가 이제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신정동 라인의 94단지가 이제 뒷단지라고 네. 하는데 여기보다는 가격대가 좀 저렴하면서도 그다음에 고등학교라든지 학원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여기 또도 이제 역 부분에 학원가도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가성비 차원에서는 좀 괜찮은 지역이라고 조금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하나 이제 조금 많이 얘기되는 게 여기도 보면 이제 강서 학군이거든요. 네. 이제 지금 강서 양천하고 강서구가 같이 묶이는데 강서 3학군이 여기가 이제 선호하는 학군들, 선호하는 중학교고 다른 지역들이 이제 약간 그 비목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격차가 조금 많이 난다. 그렇게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에 배정 받으려고 이제 몰리게 되는 거죠. 학군 수요가 몰리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목동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경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힘들고 또 구축이 많으니까 네. 목동보다 조금 상대적으로 신축이면서 학원가라든지 학교 라인도 괜찮은 곳이 우장산 학군이라고 합니다. 마곡하고 목동 중간에 있죠. 네네. 학군적으로는 여기가 굉장히 조금 이렇게 목동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초중까지는 여기서 있다가 공부하는 상황을 봐서 고등학교를 목동 쪽으로 한번 써보고 되면은 그때 목동으로 이사가고 안 되면 그냥 여기서 다니고 이렇게 하는 대안이 좀 나올 수 있는 지역이고요. 네. 또 하나는 염창동. 또 이게 강서구 쪽에서 초중 라인까지는 무난한데 학원가가 좀 약하거든요. 여기 네. 좀 호갱로나 학원가 지수를 보면 좀 낮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렇게 학원가가 조금 약하긴 한데 학원가는 이제 목동 쪽으로 보통 다니고 초중 라인. 그다음에 여기 다 아파트 단지니까 네. 이제 좀 유해 시설도 없고 쾌적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성비 학군으로는 우장산하고 염창동 쪽을 많이 권해드리면서 여기서 이제 초중까지 공부하는 상황을 보고 공무원이 테스트를 해서 네. 입시 역량이 있다 그러면 그때 목동으로 가도 늦지 않다라고 상당히 많이 상담을 해드리는데 네. 다 목동으로 먼저 가죠. 아니, 현실은 그 염창동 이쪽 좀 그렇습니다. 우장산 좀 그래요. 목동에 어릴 때부터 가야 친구들도 공부 잘하는 분위기에서 면학 분위기에서 네. 그걸 받아서 이제 들어가지 않겠냐.
근데 그거에 아니시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작가님. 그렇죠. 저는 사실은 초중 때는 1등 경험, 네. 공부 자존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거든요. 너무 경쟁이 치열한 데 가서 다 너무 날고기는 애들, 막 그런 애들을 좀 많이 이렇게 보고 그러면 뛰고 나는 애들이겠죠. 사실 그런 아이들을 많이 보고 그러면 오히려 위축될 수도 있고 또 목동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대형 학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몇몇 브랜드 학원들 중에서 종합 대형 학원들이 많이 지난번에도 중계동 얘기했던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서 사실 이제 대치동 같은 경우는 과목별로 이렇게 분업화돼 있는 이제 구조인데 이 목동 같은 경우는 그 대형 학원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해가지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또 이제 공부 경쟁을 시키고 뭐 숙제를 많이 내주고 잘하면은 뭐 아이패드 선물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대치동보다 이 초중 유초등 사교육은 더 강도가 세지 않나? 아 강도가 더 세다 대치동보다. 예 네. 그런 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목동은 뭐 그리고 그 대형 학원도 있고 네. 광업별 학원도 있고 오피스텔 과외도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모든 종류의 사교육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나중에 뭐 학원이나 그런 사교육 방법 선택하는데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약간 머리에 지진이 날 정도. 너무 선택할 게 선택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그냥 심플하게 뭐 이거 이것만 하나 하면 되지 이렇게 지금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공부머리 관련 책에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서 네네. 이 멘탈 이런 강한 강도를 견뎌내는 능력 이제 그 근력을 키워주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요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목동 학군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이 어떤 테스트인가요? 그래서 제가 쓰는 검사 도구는 우리 KRQ53이라고 김주환 교수님이 만든 회복탄력성 검사를 하는데요. 네. 그걸 보면 그 세 가지 영역으로 그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 자기조절 능력하고 소통 능력하고 네. 자기 긍정성 이런 부분으로 이제 되는 일종의 설문조사기는 한데 그걸 초등 저학년 때는 부모님이 관찰해가지고 초등 저학년 때는 할 수 있고 고학년 이상하고 스스로 체크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책에는 제가 간단 체크리스트도 넣어놨어요. 아홉 개의 질문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걸로도 한번 측정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목동이나 대치동권에서 일찍 들어왔는데 성적이 좀 안 나오는 친구들은 지금까지 검사를 해보면 거의 평균이 195거든요. 만점이 한 265 정도라고 할 수가 있고 네. 근데 거의 190 미만의 평균 이하의 회복탄력성 점수가 나오거든요. 자존감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소통 능력도 좀 안 되고 위축되고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자기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계속 뭐 학군지는 가는 거는 본인의 경제적인 어떤 상황에 맞게 뭐 네. 충분히 형편이 된다 그러면 일찍 들어가시는 걸 뭐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네. 근데 가서 과연 아이가 그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좀 괜찮은지를 한번 계속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서 너무 이게 좀 멘탈적으로 위축돼 있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나오는 것도 한 가지 다른 대안을 찾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탈대치 탈목동이라는 현상도 좀 있거든요. 초중 때까지는 한번 대치동이나 목동에서 익혀봤는데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또 고등학교 같은 데 가서는 내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게 거의 한 학기 끝나면 목동이나 대치동에서는 어떤 학교는 한 반이 없어지는 학교도 있습니다. 내신에서 5, 6등급 이하로 밀리면은 수시로 가는 건 이제 물 건너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 어차피 재수삼수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시로 승부를 봐야 될 거면 굳이 그러면 2년을 다니면서 수행평가하고 학교 왔다 갔다 하고 그럴 필요 있나? 라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보고 그냥 아예 수능 그 재수종합반 그런 학원에 기숙학원에 가서 2학년 때부터 그냥 2년을 그를 다녀서 나는 수능에만 올인하겠다.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나는 뭐 국제학교 쪽으로 뭐 빠져서 입시 공부가 아니라 뭐 다른 이제 외국 대학을 가는 쪽으로 뭐 준비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수요들이 있으니까 거의 대치동이나 목동에서는 뭐 어떤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뭐 최소 한 학교에서 뭐 15명에서 한 30명 정도는 자퇴하거나 아니 학업 중단하는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봐서 좀 아이가 초중 때 공부를 하는 상황을 봐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런다라고 하면 전략적으로 오히려 목동에서도 좀 외곽으로 빠지거나 강서권으로 빠지는 강서권에도 좀 좋은 백위권 학교들 많이 있거든요. 마포구라든지 뭐 대일고라든지 뭐 이런 고등학교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빠지는 전략적 선택을 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요즘 좀 늘어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 뭐 평균적이거나 좀 낮은 친구들은 부모님이나 아이가 좀 어떤 노력을 해서 좀 강화시켜 줄 수 있을까요? 제 책에서도 소개를 했는데 사실 이게 조금 너무 아이 당연한 얘기고 너무 쉬운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첫 번째로는 충분한 수면을 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수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 신경질 나고 짜증 많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네. 공부를 할 때도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아하. 그래서 오히려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아까 염려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초등 저학년 때 한두 시까지 학원 숙제를 하고 경쟁에 뭐 상품을 타기 위해서 뭘 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사실 저는 판단하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는 아이가 충분히 숙면을 취하고 깨어있을 때 집중해서 하는 이런 연습들을 사실은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숙면, 그다음에 좋은 영양,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30분 이상 좀 땀 흘리는 근육 운동 이제 그런 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일기라든지 명상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마음 근력을 늘려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비인지적인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돈이 안 드는 겁니다. 학원을 굳이 다닐 필요도 없는 거고 그쵸. 부모님하고 같이 우리 아까 목동 공원화 된다며요. 너무 좋은 거지. 그러면 네. 같이 1시간 30분 동안은 조깅을 아이하고 뭐 꾸준히 한다든지 뭐 좀 조용히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무건 수행한다고 생각하고 그 걷기 명상을 좀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해두는 게 아이의 마음 근육을 기를 수가 있고요. 뭐 아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학원 가서 한두 시간 더 공부를 하고 문제지를 한두 권 푸는 것만큼 더 효과가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모든 입시는 80% 실력의 20% 멘탈인데 멘탈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80% 실력으로만 어떻게 보면 자기 입시 성과를 내야 돼요. 근데 멘탈이 좋은 학생들은 자기 실력을 120% 시험장에 가서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수능 시험장에서 긴장하지 않고 자기 실력 발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멘탈이 무너진 상황에서 그냥 학원만 뺑뺑이 돌면서 인지적인 부분만 있는 학생은 자기 실력이 100이라면 수능 시험장에 가서 80, 90밖에 발휘를 못합니다. 그럼 등급적으로 말하면 한두 등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수시할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모의고사 성적으로 기준으로 했을 땐 충분히 수능 체질을 맞출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네. 그렇게 해서 원서를 썼는데 막상 실제 실전 수능에서 한두 등급 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맞아요. 수능 6장을 쓸 수 있는데 6장 다 떨어지는 올킬이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서 한 5, 6년 정도 마음 근력을 길러뒀던 아이들은 또 수능 시험장에 가서 자기 실력이 100이라면 120% 정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두 학교는 상향으로 해서 원서를 썼는데 수능이 생각보다 1, 2등급 더 나왔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훨씬 더 자기가 생각했던 학교보다 한두 등급 높은 대학을 입시 결과를 받아들 수가 있겠죠. 이런 모습들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소중한 거는 공짜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뭐 그렇죠. 공기 공짜잖아요. 물은 요즘에 조금 사실은 그 돈을 내기는 하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공짜로 주어지는 것처럼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사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학군으로서의 이주 그런 거주 비용이 많이 드는 무리를 해서 그렇게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우리는 돈 안 드는 거에 집중을 하자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비인지적인 부분 충분한 수면 그다음에 좋은 영양 그다음에 땀 흘리는 근육 운동 30분 이상 그다음에 감사일기나 명상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초등 저학년 때부터 꾸준히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는 우리 사자수학 같이 하는 인문학 제도서 같이 하는 그룹들하고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항상 명상하는 연습 시키거든요. 어린이 명상 같은 것도 실습시키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편도체를 좀 안정화시키고 전전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몸을 통제하는 움직이지 않고 몇 개까지 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린이 명상 같은 걸로 해서 실천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습관이 되게 해주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그런 교육적인 어떤 토대를 마련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목동 학군 프리미엄 앞으로 유지될까요? 저는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아까도 보셨듯이 사실은 서부권에서 대안이 없습니다. 학군적인 어떤 대안이 없고 그리고 고등학교 입시적인 측면에서도 뭐 탁월한 지금 성과를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한번 이거 그럼 실제 볼까요? 어느 정도 입시 성과가 나는지. 강서고라고 하는 사립 고등학교인데 지금 뭐 의대만 이겁니다. 의치 한약수 다 합쳐서 86건 중복재수 포함이고요. 전체 56건이에요. 야. 그러면 이 전국 랭킹 거의 5위 안에 드는
대단하네요. 네, 지금 굉장히 지금 입시 결과 좋죠. 목동구는 여고거든요. 네. 여고인데도 지금 서울대 11건, 연고대 뭐 17건, 15건 이 정도면 거의 이제 100위권 네. 있는 지금 학교고, 진명여고도 서울대 기준으로 해서 한 뭐 6, 7명 꾸준히 갔던 그런 학교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의대는 지금 4건 정도 나오고 의치한약소 뭐 이렇게 좀 나왔다. 자세한 이런 입결은 제 블로그에 사실 지역별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좀 참조를 하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상당히 전반적으로 사실은 입시 결과들이 좀 좋게 나오는 편이긴 해요. 그 대신에 이제 여기도 보셔도 대치동하고 비슷한데 재수 비율을 한번 볼까요? 재수 비율이 양정고등학교 그 이 학교는 자사고거든요. 네. 광역선발 자사고인데 지금 52.3%. 오, 절반이 절반 정도가 하네. 사실은 이제 재수를 한다. 강서고도 49.3%. 거의 절반 이상. 사실 왜 이렇게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신이 이 치열한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한두 문제만 틀려도 한두 문제 떨어지는 거예요. 아, 내신이 벌써 떨어져. 한 4등급, 5등급 이하면 거의 재수 가고 해야 되는. 그쵸. 탑 10권의 대학을 좀 가려면 거의 재수를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사실 아까 공무원이 테스트를 해봐서 이런 뭐 내가 3, 4등급 이상이라고 하면 이런 100위권 경쟁이 강한 그런 고등학교를 좀 가는 게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사실 내가 가서 한 1, 2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고등학교를 가는 게 가장 좋은 전략적 선택이거든요. 아. 그걸 공무원이 테스트를 해보면 객관적으로 딱 다 드러납니다. 사실. 예. 목동에 아우 강서구 여기 최고야. 무조건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아닌 거죠. 사실. 내 아이가 거기에서 좋은 수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네. 내신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나와줘야 네. 수시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니까. 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정시로만 한다고 그러면 이 면학 분위기라든지 뭐 그런 이점은 있을 수 있지만 재수 삼수로 네.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네. 염두를 해두고 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가시적인 입시 성과 면에서 어떤 뭐 대안이 지금 이 서부권에서는 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옥동의 학군 프리미엄은 계속 유지되리라고 보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쏠림 현상이 더 생길 것 같아요. 아까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입지에서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면 네. 앞단지 쏠림 현상이 더 생길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앞단지 쏠림 현상. 네. 그리고 또 가격도 더 올라가고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네. 그런 지역이 되면서 또 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것 같은데, 저는 목동 그 진입하실 때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전략적으로 아까 강서구 주변은 빌라촌이거든요. 사실은 대단지 라인인 게 맞아요. 단지 비단지로 또 목동 좀 나눠지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또 빌라촌도 많이 형성돼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근데 빌라촌 쪽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배정이 이런 이제 선호하는 중학교는 아닌 거예요. 아까 비목동 중학교로 좀 가기는 하지만 고등학교나 학원가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뭐 걸어서도 갈 수 있고 버스 한두 정거장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무리를 해서 뭐 단지에 막 비싼 전세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이제 학군의 역발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집은 아까 거기다가 사시고 전세 깊숙해놓고 예. 7거주를 뭐 1가구 1주택 뭐 이건 뭐 투자도 아닌 거잖아요. 1가구 1주택이니까 집 내 집 한 채는 그 오를 가능성이 있는 입지가 좋아지는 그런 지역에다 하나 마련하고 7거주는 빌라에 해도 뭐 괜찮은 거잖아요. 그 거기서 애가 공부를 좀 잘한다. 그럼 나중에 그 사놨던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뭐 학교를 다니면 되는 거고, 아니다라고 그러면 계속 거기 거주하고 오히려 이 집 나중에 이제 자산 가치가 있을 테니까 그거를 자녀한테 계속 이거를 대를 이어서 너는 집을 지켜라. 뭐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죠. 해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좀 이런 전략적 사고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드리게 되죠.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사회적으로 아까 뭐 우리 주상 목동에는 약간 그런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주상복합이냐 아니냐 약간 이런 계층적인 어떤 그런 위화감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 어디 살아? 이거 했을 때 나는 뭐 집은 여기 있고 빌라에 우선 살고 있어. 그래서 어때? 라고 하는 이런 내공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르려면 저는 아까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된다. 나는 왜 살고 어떻게 사는지 그쵸. 좀 뭐가 명심보감도 공부하고 어떤 그런 인문학적 텍스트적인 기반이 있어서 남들이 뭐라고 그러든 나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내가 오히려 잘하는 거예요. 나는 좀 이게 잘하는 내가 이거 더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괜히 그냥 이렇게 무리를 해가지고 저 뭐 비싼 저기 살고 그 전세를 살았는데 나중에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더 이상 집을 살 수 없는 그런
거 되는 것보다 이게 더 좋잖아. 상식적인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강한 이 내공을 기르려면 저는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포기예요. 포기가 전제되는데 사실은 워런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전략적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순서를 1, 2, 3, 4, 5, 6 있다면 5, 6을 포기하는 건 쉽다는 거예요. 근데 3, 4를 포기하기 힘든 거죠. 그쵸. 사실 1, 2는 뭔지 알고 3, 4를 사실 5, 6은 아, 이거 없어도 돼라고 생각하는데 아, 이건 없으면 안 되지 않나? 삶의 질은 좀 포기하면 안 되지 않나? 지하 주차장은 포기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전략적 그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내가 가장 얻는 거 하나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내려놓는다. 내가 아이 교육에 지금 올인을 했으면 삶의 질은 뭐 내려놔야지.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집값 상승하는 거 거기에 조금 초점을 뒀으면 아이가 초중 때 좀 그 학력이 떨어지는 그 초중을 배정받는 걸 좀 내려놔야지. 이런 뭐 포기가 돼야 그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좀 내공이 생기고 공부를 좀 기르셔서 그런 역량을 길러주시면 좀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